같이 가, 같이 가. 다 했어요. 가서. 저 지금 세 개 찾았거든요. 가시죠. 돈가스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게 소스가 또 따로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500원 추정되고 이건 사장님이 맛 한번 보라고 매콤한 소스인데 서비스로 주셨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돈가스 소스고 이게 여기 가장 기본 메뉴인 용자 돈가스고 이쪽이 이제 저희가 시킨 한우 떡갈비 가스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 돈가스? 약간 기본적이지만 맛있는 돈가스를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5,000원으로 이 정도면 잘 먹었습니다. 많으니까 한적한 데 가서 만두 한번 먹으면서 다음엔 어디 갈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꿀 아니고 사실 설탕이긴 한데 그래도 꿀 같잖아요? 그쵸?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하죠?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이제 만두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만두는 간장을 같이 주셔서. 근데 이거 아시죠? 잘못 뜯으면 큰일 나는 거. 네, 살짝 망한 것 같고요. 그냥 간장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꽉 찼죠, 진짜. 냉동만두 먹다가 시장만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다음으로는 뭘 먹으러 갈 거냐면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닭강정,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닭강정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컵 닭강정 3,000원짜리. 근데 꽤 크죠? 생각보다 끝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스무디. 이거 1,500원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에요? 닭강정 맛? 할까요? 일단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게 가장 최고인 것 같고요. 15,000원이면 진짜 시장에서는 진짜 부자예요, 부자. 오늘 뭐 먹었죠? 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선 시장이 되게 약간 전형적인 시장이라서 좋았어요. 그냥 저는 사실 시장을 이렇게 제대로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냥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알아도 이렇게 돌아다녀 본 건 처음인데 5,000원도 시장 구경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15,000원으로 여러분들도 5,000원으로 한번 여기 방학동 도깨비 시장 한번 놀러 오시는 거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방학동 도깨비 시장으로 놀러 오세요.